공예 독소 시대의 올바른 습성법에 대해서 박명성 우리 국조전 홍보 위원장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성 선생님은 대리거사라는 그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울 시정일보의 대표로 계시고 사이버 황금나라 황금도원의 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국조정 홍보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지금 우리 대리거사님께서 쓰신 이제 증서들이 한민족의 성경 천지 인경이라는 책이 지금 있고 건강 성공 행복을 얻는 지름길 천기노설 팔자는 고칠 수 있다. 현재 사람이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제목을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이제 국조전의 홍보 위원장을 맡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십니다. 자, 이상 소개 드리고 여러분 박수로서 경청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기지가 한번 켜지고 갑시다. 제가 하여튼 여러분하고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요약해가지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여기 대충 적어봤어요. 속생법이라고 하면은 뭐 쉬운 말로 그냥 먹고 사는 법입니다. 먹고 사는 법인데 제가 태어날 때는 어르신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동차를 몰아도 구조에서부터 운전법까지 해가지고 면허증을 따가지고 이제 하는데 숙회화도 없는 여러분의 유일한 몸을 운전하는 데는 정말로 참 많은 주의와 사용법에 대해서 철저히 좀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조전에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이제 섭생법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힘 닿는 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번에 이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수령법에 대한 이제 양대 산맥에 대한 체계, 기본 줄거리를 함께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성명정의 보살승 수행과 신기신에 대한 그 신선승 수행에 대한 두 가지 체계를 제가 저번에 함께 공부했죠. 제가 올려드린 그 인터넷 자료는 카톡방에 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 보시도록 하고 그걸 체계로 익히시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수련 체계는 그 줄거리에 의해서 다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고 번지수를 알고 공부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마음 수련과 이제 기운 수련은 명상법을 통해서 이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몸 수련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사 이전에 그분들은 병이 났을 때 이제 도와주거나 예방법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본인. 네,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관리 책임자가 본인 자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잘 안 하죠.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걸 착각하고 사는 분도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이 되는지 그 체계도 모르고 살다가 보면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먹고 사는 법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많이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이제 조상님들이 사셨던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는 GMO라든지 그 다음에 캠트레일, 글리포세이트, 아스파탐 등의 많은 그 독극물들과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에 전자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만이 건강하게 또 건강을 기초로 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보를 이제 나누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다른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데 있으니까 뭐 기본적인 걸 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수변을 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뼈와 살과 피로 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운영되는 체계가 신경 호르몬과 이제 혈액순환이 이제 체계로 계속 돌아가는데, 병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병이 몇 가지 정도 됐나 봐요? 수만 가지. 그래요. 지금 현대학이 나누는 거는 병이 뭐 5만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그 병이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아시면 돼요. 체계적으로 계통을 분류하면은 첫 번째 병은 뼈병이죠. 뼈에 해당되는 병, 골격 구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는 피에 대한 병입니다. 또 한 가지 병은 뭐예요? 마음의 의식에 대한 병.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계통을 분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는 운영되는 체계의 기본을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 다음에 피가 순환이 되는 원 동력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이요. 뼈죠. 네. 간은 뭐 일부 기여하는 데가 있겠죠. 물론 유기적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건 현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뼈에 이제 골수에서 조혈된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기존 의학과 나와 있지 않는 이제 전통 의학에서부터 비전 의학에까지 제가 한 30년 이상을 연구를 했고 또 이제 난치병 분야의 특이 분야를 제가 한 15년간 치유를 직접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자연치유 의사입니다. 그리고 특이 의사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의심을 해보고 의문을 가져보세요. 그럼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의학자들 중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장육부 중에서 주로 관장하는 것이 피가 만들어진 것은 십이지장의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골수조혈술은 인체가 이제 비상사태가 됐을 때 예외적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이지장과 소장의 이르기까지 위장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연대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십이지장이 주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조혈설입니다. 장조혈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도 자료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요 음을 가지고 해야만이 건강 문제에 정말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피가 돌아가는 것은 어떠한 원동력에 의해서 돌아간다. 지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의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심장 풍부설이 현재까지는 가르치고 있는 학설인데 사실 이거 따져보면은 정말로 안 맞다는 걸 알아요. 몇 가지만 짚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흘러가려면 핏줄이 있어야죠. 근데 핏줄 중에서도 뭐 동맥, 정맥, 대동맥, 무슨 뭐 작은 간을 실핏줄에 이르기까지 있는데, 예, 실핏줄이 다 엮어놓으면은 얼마나 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것은 아마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놓은 거니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지구를 두 바퀴 반 정도 감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거리가 되는 핏줄입니다. 근데 심장은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네. 자기 주먹 정도 돼요. 얼마나 조금 크거나 작거나 무게도 800g 내지 작으면 600g 정도. 1kg도 안 나옵니다. 그러한 작은 장기가 힘을 가했을 때 가장 큰 힘이 얼마 정도 되냐고 제가 찾아보니까 1800파운드 정도 된다고 의학적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힘으로 과연 그 먼 거리의 피를 순환시킬 수가 있을까? 지금 당장의 생각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문제는 펌프질을 해서 돌리려고 그러면은 심장의 구조가 현재 뭐 양수기라든지 소방차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그렇죠? 뭐 나가는 쪽은 두꺼우면 안 되겠죠. 얇아야 잘 나가요. 피가 들어오든지 물이 들어온 쪽은 어떻게 해요? 두꺼워야죠. 얇으면 달라붙었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렇다면은, 심장의 구조는 어떻게 생기냐? 반대로 되겠죠. 나가는 쪽에 핏줄이 두껍게 되어 있고, 들어오는 쪽이 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너도 안 맞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심장이 관리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럼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터미널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물자가 거기에 와가지고 교환되면서 다시 또 배달이 되는 터미널 역할이 심장 역할이죠. 이제 영양소도 받아야 되고, 산소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터미널 역할을 하고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 전체적으로 피가 흐르는 속도가 중요해요. 유속이란 말이죠. 여기는 빨리 가고 저기는 늦게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상하게 삐뚝삐뚝하죠. 신경 교류가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긴 병들이 뭐 이렇게 떨고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는 질병이 균형이 깨진 데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순환하는 게 요속이 고루고루 잘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리듬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심장은 맥을 관장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맥이라는 게 뭐냐? 맥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심장이 풍작작하고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이 소우주에서 전체 오케스트라에서 그 리듬을 맞춰주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심장 역할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피는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냐? 원동력이 과연 뭐냐? 휘뚜리를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피가 돌아가는 것은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피가 돌아갑니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핏줄이 튼튼해야 돼요. 핏줄이 터지기도 하고 굳어서 유연하지 않고 경직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많은 그러한 질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만들어가도 배달되는 통로가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배달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 지방에 있는 백성들은 바다 먹을 수도 없고 고립이 돼가지고 춥고 배고픕니다. 이게 이제 질병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정체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배달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막힌 데는 시간이 갈수록 영양물질이 있으니까 썩죠. 썩어요. 썩으면서 많은 독소들이 생깁니다. 프로필 알코올에서부터 많은 순차적으로 생기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생긴 독소가 뭡니까? 요산이죠. 요산. 요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근육이 흐물흐물해져요. 쉽게 말해서 식초에다가 아주 강한 식초에다 뭘 다 넣어놓은 것 같은 현상이 돼요. 그래 되면은 뭐 통풍도 생기게 되고 또 근육도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축 처리죠. 뼈는 어떻게 됩니까? 뼈가 녹아요. 뼈가 살살살살 녹아서 쉽게 말해서 뼈가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 되면서 골다공이 돼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럼 혈액순환의 원동력은 뭐예요? 모세혈관의 작용,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돌아갔는데 심장은 그게 하나의 전체적인 기관에서 작용을 해주는 게 있죠. 뭐래요? 가지고 터미널 역할을 해서 물자를 교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돌린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잘 못된 겁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만이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안 고쳐져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뭐예요?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막히게 되면 통증이 오게 되고 모든 이제 치료의 초점은 잘 돌아가게 된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막힌 거를 어떻게 하면 잘 뚫고 열 수 있을까 하는데 전부 철저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열을 가한다든지 또는 보행법의 기본이 뭡니까? 첫 번째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주는 거, 문질러주는 거, 흔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눌렸다 뗐다 하는 거, 압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반작용을 해서 반대로 틀어주는 거. 뽑혔다 폈다 하는 불신작용을 하는 거. 전부 이거예요. 그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잘 돌아가게 돼. 잘 돌아가게 돼. 우리 세포가 초당에 몇 번을 진동한다고 그러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당에 세포가 진동하는 수는 500억 번 정도 진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제대로 떨지 않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고유의 주파수라고 그러죠. 행위도 회전수가 많으면 잘 돌아가죠. 안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때리죠. 팹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좀 여러분 해봤을 거예요. 기계 같은 거나 뭐 옛날에 라디오 같은 거 소리가 잘 안 나든지 잘 안 들어가면 툭툭 때려보면은 잘 돼요. 돌아가죠. 네. 그래요. 그래서
딸리는 말에도 이제 채찍을 간다고.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고유의 주파수대로 안 돌아가면은 그게 질병이 돼. 그러다 보면은 그게 많은 오물들이 달라붙어요. 먼지가 되든지 뭐 세균이 되든지 틈이 생기면은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보면은 우주 공간에서 아주 재밌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까 북두칠성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와 우주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 이걸 옛날에 글자로 보면은 이렇게 썼죠. 이거는 하늘이고요. 이거는 땅이고요. 이거는 사람이죠. 이거 무슨 장르죠? 공짜입니다. 공짜. 네. 여러분 이제 공부한다 그럴 때 공부자를 이렇게 쓰죠. 공부하는 게 진짜 뭔지를 한번 재미있게 풀어봅시다. 요거는 뭔 자예요? 천. 천이잖아요. 하늘천. 하늘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 가운데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사다리를 나서 하늘 위에 올라가는 거죠. 천국에 올라가는 게 공부입니다. 뭐 천상천국이 되든 지상천국이 되든 하여튼 이것이 이제 공부라고 옛날 분들은 가르쳐줬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를 타고 있잖아요. 지구가 달리는 속도를 아시면 굉장히 놀랍니다. 17만, 18만 정도 시속으로 달려요. 그래서, 달리는 지구를 타고,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까 춘산으로 내려왔죠? 북극섬, 북극 5성과 북두 7성의 에너지를 받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수련법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두정으로부터 천문으로부터 하늘의 기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뒤에 있는 꼬리뼈 성골이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단전신태에서 기운을 주천하오를 해가지고 단련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선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의주를 만든다 그러죠. 여의주는 뭐 불교에서는 살이라고 얘기하고, 몬이라고 얘기하고, 단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건 뭐냐면은, 빛구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섭생법의 기본은, 이 세 가지를 함께 다 해야 돼요. 기본 성품수련,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기운을 수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수련에 관련된 정수련이죠. 이 세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먹고 사는 거, 그걸 중심으로 제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먹고 사는 법 중에서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영양 위주로 이제 건강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요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 단백질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몸집을 만드는, 세포를 만드는 물질이에요. 단백질. 유전자가 다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몸의 어떤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호해주기도 하고 살 같아서 어떤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긴 한데 지방이 대체적으로 하는 작용은 유난히도 작용하는 거예요.
차로 보면 윤활유 역할은 몹시만 좋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뭐예요?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뭡니까? 저? 밥이 좋다. 밀이라든지 뭐 오복 같은 밥 종류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요. 물론 동물성 단백질도 있어요. 있는데 단백질이야말로 정말로 이걸 이제 에너지를 해서 힘을 쓸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기를 안 먹어서 힘을 못 쓰겠다고 그런 얘기 한 분이 실제로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일화를 또 한 가지 소개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 일정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과거에 우리나라를 이제 제거 삼키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 그 정보원들이 알렸죠. 그런데 이제 부산에 있는 그 부산 여기 하역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이 머리가 허옇게 해가지고 하역장에서 일을 하는데 힘을 아주 장사가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작원이 탁 보니까 눈이 탁 들어온 거예요. 저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어요.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인데 연세 드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보세요. 식구는 많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가 나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요.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고 얼마나 받습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해야 돼요. 10시간 정도 하는데 그때 당시로 그 꼬리를 한 대를 준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꼬리 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가져가서 식구를 같이 먹여 살려야 돼요. 요즘 같으면 상상이 안 되죠. 얼마나 복수하니까 여기 또 놀라서 가진 거예요. 머리를 가져가서 죽을 쓰는데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머리죽을 써가지고 머리죽 한 그릇 먹는 거예요. 머리죽 한 그릇을 먹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럼 과연 뭐냐? 요즘과 같이 고기 많이 먹고 입안 먹는다고 힘을 쓰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보니까 이 영감을 내가 차가지고 데리고 가서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뭐 효원을 시키면은 돈방석이 안 됐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가족들 먹을 걸 3년치를 갔다가 입추고 영감을 모시고 미국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에다가 다 모셔놓고는 그야말로 이 밥에다 고기에다가 그냥 엄청나게 뒤져먹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어른이 보리 좀 먹고 힘쓰던 사람이 갑자기 기름 덩어리가 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전 고사하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석 달 만에 영감이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독덩어리를 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덩어리.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 오메가3다 6다 하는 좋은 기름도 필요하지만은 갑자기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은 세포들이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토양에도 기름이 뿌려지게 되면은 거기에 미생물이고 뭐고 뭐고 살을 다 죽어버립니다. 바닷물도 똑같아요. 바다에도 기름이 한번 떴다 하면은 바다 생물이 다 죽죠. 그래서 기름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이제 갈가벗겨가지고 페인트칠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름통에다가 사람을 담아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오래 못 살고 죽어요.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이따가 이제 피부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피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약 30%가 최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 구멍이 다, 구멍이 막혀버리면은, 결국은 질식해서 죽어요. 그래서, 모래다 나가놓으면 안 죽습니다. 기름통에 나가놓으면은, 죽어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하루도 못 삽니다. 페인트를 발라놔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그 기름이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나 이런 데 뭐가 온물이 묻었을 때 뭘로 닦아내죠? 비누로 닦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독 제독의 원리인데, 비누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제가 말씀하죠. 네, 기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제 기름이 제대로 안 나가고 쌓이게 되면은 그게 굳어서 결석이 되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결국 이제 이독제독법으로 해서 몸에 있는 기름은 휘발성이 강한 좋은 식물성 기름이다. 오메가 6, 3 이런 물질을 이제 먹고 나서 결국 녹여서 빼내는. 녹지 않으면 안 빠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 청소라든지 몸 청소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다 할 수가 없고요. 단톡방에 제가 정보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시 하는 거는 뭐 5장 6부 내지는 6장 6부는 많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장 큰 장기가 피부입니다. 피부라는 장기예요. 이 피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건강을 절대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구멍이 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뭐 입구멍부터 구멍이 나 있는 데도 방역이 1차적으로 방역이 되고, 방역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면역이 작용. 그래서 방역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역되어 있는데 어디요? 피부란 게 피부. 피부가 튼튼하면은 결국은 건강이 튼튼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집중해서 나와 있는 데가 전부 피부입니다. 피부에 모세혈관이 약 70%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단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피부가 좋아야 되고, 그 피부가 좋은 사람은 건강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뭐 때깔 좋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검죠. 그리고 피부 질환이 생긴다든지 많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건 물론 이제 뭐 잘 씻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특히 이제 옷을 가지고 몸을 일단 보호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옷을 너무 두껍게 입거나 여러 개 껴입는 건 진짜 안 좋습니다. 통풍이 잘 돼 있습니다. 옛날에 핫바지라든지 치마저고리가 다 그런 구조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 겹씩 이상을 껴입게 되면은 몸 안에서 풍겨 나오는 가스 독소들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다시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공기청정기다 뭐 해가지고 많이 달아놨지만, 실제로 하루에 두세 번 정도에 이제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안에서도 그렇게 안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뱉어놓은 독을 그대로 다 먹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하는 집에 가서 공기를 측정을 해보면요, 아주 심각합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공기보다 몇 배가 더 오염이 되어 있고 탁해요. 그런 걸 다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정기를 달든지 아니면은 공기를 자주 순환해 주시고, 옷을 입을 때는 얇게 입지 말고 입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잘못되어 있는 게 주로 뭐가 되어 있냐면은,
그러한 이제 5대 영양소는 강조를 해서 많이 하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유기농하고 이럴 때는 참말로 영양소가 좋았어요. 그 뭐냐면 사시사철에 제대로 된 우주의 에너지 기운을 받아가지고 자란 거기 때문에 정보가 제대로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고대는 멀쩡하게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24계절에 제대로 된 에너지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가짜로 조작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수경도 하고 토경을 하더라도 토양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고, 연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화학비료에서부터 많은 농약을 쓰기 때문에 오는 폐액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음식이 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를 별도로 섭취를 안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균형이 깨져가지고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참 열악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법은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GMO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제독의 원리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어쩌면은 저보다도 더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저기 있는 햇빛과 물과 공기와 소금입니다.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저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서.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네. 제일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인 거. 네. 공기가 우선이고 그 다음 햇빛이죠. 그렇죠. 네. 그래요. 소음을 안 쉬면은 여러분이 5분 이상 견디기 힘들어요. 소리는 물론 하신 분들은 20, 30분도 갈 수 있지만은 소음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라는 것도 엄청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걸 다루질 않아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몸 안에서 제대로 된 비해산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참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적어도 한 70%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실 때 되면은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결국은 생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수화풍 공매 이론이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단일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우주를 축소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는 바르도 수련법을 공부하신 분 혹시 계세요? 예,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면서 다시 돌고 돌죠. 그래서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몸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전생과 후생이라는 어떤 윤회가 나오고 영생하고 있는 영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나고 죽음도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얘기하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샘물도 먹고 계신 분 있습니까? 수돗물 드신 분 아무도 없죠? 수돗물. 아리수가 좋다고 뭐 자랑은 하는데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은 학교는 다 먹어요. 예? 학교에서 다 수돗물 먹죠. 실제로 먹어서는 안 되는 물입니다. 근데 다 내리죠. 예,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뭐 물의 기준은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ORP라는 이제 환원력의 지수로 기준을 얘기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물 연구를 한 30년 이상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기준치로 하는데, ORP 기준에 플러스 200에서부터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이 돼야지 실제로 환원력이 생겨서 그러한 물을 도시하지 돼요. 그래야만이 산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돗물 기준은 제가 알기에는 600에서 800 정도 돼요.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그런 물을 드시면은 결국은 뭐예요? 녹슨 물이에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유리컵에다 받아가지고 녹차 같은 걸 우려내봐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녹슬지 않는 못이 있습니다. 못을 갖다가 그 담가보세요. 담가보면은 2, 3일만 되면 붉은 녹물이 나오는 것도 드시면 안 돼요. 좋은 물들은 일주일 한 달 가도 녹이 다 뺏겨져 버립니다. 그런 물을 드셔야 돼요. 그런 물도 있죠. 요즘에 나오는 물 중에서는 뭐 수소수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도 가짜로 이렇게 실제로 속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수소수죠. 수소수도 이제 그 활성수소가 돼야 되고 전자분해 해가지고 만드는 수소수는 옳은 수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만들어 놓은 음이온 수소수가 광물질에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진짜 먹을 수 있는 수소수고요. 사람은 이제 코를 통해서 산소를 먹고 물을 통해서는 실제로 수소를 먹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에 가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연에서는 우리를 항상 상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 줘요. 이파리는 우리가 내놓는 이산화탄소 등을 먹고 산소를 내주잖아요. 그건 우리가 먹으면 돼요. 그런데 식물들은 뿌리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뿌리에서는 산소를 먹고 수소를 뱉어내요. 우리는 물 같은 걸 수소를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를 우리가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활성수소예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통해서 전부 수소를 내놔. 그러면 계곡에 있는 물을 드시면은 아주 수소가 많이 녹아있는 물이 되기 때문에 병 고치다가 안 돼가지고 내가 산속에 넣어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해보겠다 해서 들어가서 살아나오시는 분들 이유 그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치유가 일어나요. 또 자연의 동화가 돼서 더 나가서는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죠. 자연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잘못되어 있는 의학의 상식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그 소금 맞죠? 네, 맞습니다. 소금은 짜게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고 그랬죠. 누가 그랬는가? 네,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서양에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래 많이 돼요. 근데 자 그러면 짜게 먹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짜게 먹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말장난에 불과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짜게 먹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아무도 짜게 안 먹어요. 그렇죠? 내 입에다 간을 맞춰서 먹지. 짜게는 안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 기준에 짜게 먹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신다고요. 그럼 기준이 잘못된 얘기, 그런 얘기 하나만 해도. 왜 그러냐? 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염도가 많을 때는 똑같은 음식을 먹다가도 먹으면 짜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리고 등산을 하든지 뭐 마라톤을 하든지 해가지고 땀 흘리고 나서 드실 때 어때요? 소금을 퍼먹어도 맛있죠? 안 짭니다. 왜 그래요? 소금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각자 기준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있냐면 소금의 농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얼마죠? 7.5%인가요? 3% 정도 되죠. 3%인가요? 네. 네.
엄마 뱃속에 자궁에 있는 소금 농도하고 발암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3% 정도의 염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혈액에 있는 염도가 얼마 돼요? 그게 생리 식염수의 기준을 맞춰놓은 게 우리 혈액에도 맞춰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0.9%, 1%가 조금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짜게 먹지 마라 해놔놓고 병 나서 병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주는 게 소금물이에요. 생리 식염수 0.9% 짜리입니다. 그래서 몸에 염도가 안 맞으면 삼투압이 다 깨져가지고 별 질병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럼 소금물만 제대로 맞춰줘도 병이 고쳐지든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혀에 있는 침샘에 있는 소금의 농도가 얼마 되냐면 0.5%예요. 그래서 0.5% 소금물을 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구조줬습니다. 간단해요. 소금이 부족한 분들은 2리터에다가 티스푼으로 소금 2개월이라든지 천일염을 2스푼을 타게 되면은 0.5% 정도 돼요. 그러면 드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짜지도 안 하고 싱겁지도 안 하고 그러죠. 왜냐면 침샘에 넘다고 받지 못할까. 그러면은 고혈압에서부터 당뇨에서부터 많은 질병이 호전이 되든지 치료가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타가지고 한꺼번에 2리터 정도를 마셔보면은 내 몸에 소금이 부족한지 여부가 나와요. 소금 농도가